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창세기 3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스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스에게 고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어 싸우며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구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스에게 이런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대로 나누고 가로되 에스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스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내미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12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인도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인도 가기 전에 인도 선교사님들이 보내준 일정표를 이렇게 봤습니다. 2주간의 이렇게 일정인데 아마 제가 지금까지 해외 전도 여행을 가서도 이렇게 빡빡한 스케줄로 다녀온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가면 집회차 가면 2주간의 일정을 가더라도 적어도 3일씩 뭐 보통 이제 4, 5일씩 이렇게 집회를 하고 옆에 나라로 옮겨가고 보통 2주에 이렇게 걸쳐가도 한 두세 개 나라에 이렇게 돌다가 오고 했는데 인도는 한 나라지만은 한 주가 1억이 넘는 주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여러 나라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거리도 이쪽 서쪽에서 동쪽 끝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비행기 타고 한 4시간 정도 걸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중국, 일본을 넘어서 동남아 가는 거리죠. 한 나라 안에서 그렇게 멀리 이동을 하는데 그래서 델리로 가서 또 뭄바이로 가서 고아로 가서 아삼으로 가서 메갈라야, 나갈랜드, 마니풀 그 다음 다시 델리로 와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정인데 제가 그 일정을 보니까 굉장히 이제 강행군인 거예요. 왜냐하면 비행기만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기차로 이동 5시간 뭐 육로로 3시간 이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끼어 있어서 제가 이제 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도를 이렇게 부탁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이 막 기도해주고 있는 손길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강행군을 하는데 기차도 뭐 6시 기차 타면 적어도 막 1시간 전에 그 나라는 기차를 타도 1시간 전에 또 뭘 해도 몇 시간 전에 이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육로로 이동할 때는 뭐 3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4시에 뭐 출발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길들이 이렇게 많았었는데 너무 신기한 것은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빡빡한 일정으로 다니려면 피곤해야 되는데 이제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아, 형제 자매님들이 기도를 해주고 있구나. 기도하는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일들이 너무 잘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마니뿌리라는 그 주로 이동해서 행사를 하러 갈 때는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육로로 이제 이동을 해 가는데 그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타이어를 불태우고 있고 모든 차들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를 통과해서 갈 수 있었는데 그것도 보니까 우리는 뭐 우리는 외국인이니까 그런 폭동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없지만은 인도 사람들은 굉장히 그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폭동이 일어난 날에는 상가 문을 다 닫고 차들이 안 다녀요. 괜히 뭐 차 다니다가 뭐 차 부서지고 상가 다 틀리고 이러니까. 근데 일이 너무 은혜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자매님들이 정말 기도해주고 있는 손길을 느낄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 일은 제가 가서 어떤 일을 이루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일을 이루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이제 그 일을 맛보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 놓으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신 일들을 경험하러 가고 맛보러 가고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나 하나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 역사를 맛보지 못하느냐? 그건 하나님 일하심 앞에 안 나가봐서 그런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번에 메갈라야라는 주에 행사를 하러 갔을 때입니다. 원래 인도 일정에 메갈라야가 빠져 있었습니다. 하이드라바드하고 첸나이 쪽으로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그쪽에는 다른 목사님을 보내고 제가 이제 메갈라야라는 주에 일정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에 이제 장관님이 왔다 가셨는데 나갈랜드하고 그다음 마니뿔 장관님은 이제 제가 이제 이분들한테 직접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보면은 세 분 장관님에게. 나갈랜드에서 청소년부 장관님, 교육부 장관님 두 분 오셨고, 그 다음에 마니뿔에 청소년부 장관님 오셔가지고, 이분들에게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했었는데, 마니뿔 장관님은 이제 제가 복음을 전했고, 메갈라야에서 온 장관님은 제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시흥 쪽 교회에 형제 자매님 집에 이제 민박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시영 목사님이 그분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리고 인도 일정을 보니까 이제 이 메갈라야 일정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도에 전화를 해서 왜 메갈라야가 빠져 있냐, 이 장관님이 한국에 왔다 가서 좋았다고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뭐 하이드라바드 일정 뭐 첸나이 일정이 잡혀 있어서 일정이 안 나서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가까운 이제 선교사님이 거기는 아직 우리 교회가 없습니다. 한 준대도 교회가 아직 없는데 제일 가까운 곳이 이제 아삼인데 아삼에서 이제 한 이제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이제 준대 바로 옆에 주지만 도시는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에 전화를 하니까 선교사님이 어디 일정이 낄 데가 없어서 이제 일정을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 제가 아니 첸나이는 한 대학에 가는 거고 메갈라야는 한 주에 가는 건데 당연히 거기를 가야지. 그럼 내가 하이드라바드하고 첸나이는 다른 목사님을 보내고 제가 메갈라야로 가겠습니다 하고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국내선 비행 스케줄을 잡는 또 담당자에게 내가 메갈라야로 갈 때 일정을 바꿔주세요. 일정을 아예 바꿨습니다. 물론 되어진 일은 아무것도 없죠.
단지 이제 장관님 한 분 한국에 왔다 가셨다는 거 말고 행사가 준비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일 안 하고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거죠. 뒤늦게서야 이제 우리 선교사님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막 뛰어다닌 거예요. 그 장관님을 만나고 한국에서 강사가 오시는데 교육자 포럼을 합시다, 뭘 합시다 하는데 이 장관님이 막 추진있게 일을 안 움직여주는 거예요. 일이 잘 안 되고 어렵고 주지사를 만나야 되겠다. 주지사를 만나는 어째어째 어렵게 만났는데 5분 딱 만나고 면담이 끝났다는 거예요. 스케줄은 잡혀 있고 저는 가는 걸로 비행기표 다 끊어놓고 이제 다 일정이 잡혀 있는데 되어진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선교사님 발등에 이제 불이 떨어졌는데 우리가 선교학교에서 이제 자주 들은 말씀이 두 가지인데 참깨가 100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번 구르는 게 낫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예. 뭐냐면 내가 100번 애를 쓰는 것보다 주님이 한번 일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참깨가 막 굴러다녀요. 보면은 아, 저 자매는 자기가 참깨인데도 아직도 열심히 구르고 있구나. 5번 굴렀는데 앞으로 더 10번 더 구르려고 그래 구르고 있는데 그렇게 굴러봐야 호박이 한번 구르는 게 나은데 그게 뭔 말인지 압니까? 예, 내가 100번 애 쓰는 것보다 주님이 한번 일하시는 게 훨씬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들은 말씀이 닭은 개가 쫓아오지 않으면 날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릴 때 닭 키울 때 여러분 닭 잡으려고 애를 써봤습니까? 마당에 있는 닭 쫓아다녀봤어요? 예. 닭 잡으러 쫓아가면 닭이 푸드득하고 날지 않아요. 폴짝폴짝 뛰어다니면서 날개 푸덕푸덕하면 도망가지. 근데 개가 쫓아오면은 그래 안 하고 담장 위로 지붕 위로 푸르륵 날아 올라가요. 그 닭도 날아요. 보면은 언제요? 개가 쫓아와야 나는 거예요. 그 언제 믿음으로 사는지 압니까? 언제 믿음으로 사는지 알아요? 선교사님이 이제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날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일이 하나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주지사를 만나야 되겠다. 모든 권한은 그 주의 모든 권한은 이제 주지사님 갖고 계시니까 주지사를 만나야 되겠다. 그런데 이 주지사님은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분인 거예요. 막 밤 12시 1시까지 막 일을 하는 분인 거예요.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결정을 안 내리면 일이 진행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 다음날은 이 주지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다른 데로 가는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그날 밤에 안 만나면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호텔에 가서 죽치고 이제 기다린 거예요. 근데 밤 12시가 돼도 주지사님이 안 오고 새벽 1시가 돼도 주지사님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새벽 2시쯤 되니까 그제서야 주지사님이 일을 마치고 오는 거예요. 아, 이 주지사님도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호텔에 온 주지사님을 붙들고 설명을 한 거예요. IYF 설명을 하고 홍보 영상을 보여주고 거기서 굿뉴스 과학센터 공연을 하고 그 오밤중에 그게 맨정신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보면은 걔가 쫓아오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지사님이 그걸 보더니만 왜 이제 왔냐는 거예요. 아니 지난번에 주지사님 만났는데 5분밖에 시간을 안 주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이 주지사님이 이 IYF 이 행사 너무 좋은데 자기가 아주 유능한 사람을 한 명 붙여주겠다면서 차관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차관도 아주 젊은 분인데 이분이 일을 잘 하셨던 짧은 시간인데도 그 나라의 유명한 한 대학교의 학생들 다 모아서 강연 한번 듣게 해주고 그 다음 또 이제 군인들 아 군인 아니고 경찰들 모아서 또 한번 이제 강연 듣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이제 총장들, 학장들 또 다 모아, 교육자들 또 다 모아서 강연 듣게 해주고, 일을 굉장히 이제 활동적으로 이제 일을 잘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서가지고 일들이 다 되어졌어요. 그날 행사를 마치고, 그 청소년 장관님이 처음에 이제 학생들 강연할 때는 차관님이 오셔가지고 거기 함께 하셨고, 그 다음 이제 행정 이제 직으로 가는 경찰들 훈련하는 한 320명 되는 이제 그 행사에는 장관님이, 청소년 장관이 직접 오셔가 그 행사를 보고, 그 다음 학장들 이렇게 모인데도 직접 이렇게 보셨습니다. 보면서 이제 이분이 마음을 연 거예요. 왜 이분이 적극적으로 일을 안 했는가 보니까 이분이 월드캠프에 늦게 오셨다 하더라고요. 개막식도 못 보고, 우리 마인드 교육 그 이제 강의할 때, 교육은 설명하고 강의할 때 그것도 못 들으셨고. 근데 이제 그 두 시간 이제 함께 하면 들어보면서 이분이 막 마음을 다 연 거예요. 그리고 제가 경찰들에게 무슨 강의를 할까 하고 보다가 경찰들도 마인드가 잘못되면 범죄 조직하고 연루돼서 오히려 범죄를 돕는 일을 한다. 이 마인드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근데 이제 그 교육을 받으면 그 지휘관들이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분들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리고 이 경찰 병력을 통솔하는 분이 내무부 장관입니다. 이 내무부 장관인데, 이 장관님이 청소년부 장관 집에 이제 오신 거예요. 낮에 이제 행사를 해서 위에 사람들이 다 보고를 했겠죠. 우리를 만나러 일부러 이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 장관님이 대만족인 거예요. 거기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경찰 지휘관들도 좋아하지, 그 다음 학장님들, 총장님들도 다 좋아하지. 그리고 이 청소년부 장관님은 이제 마인드 교육이 뭔지를 이제 조금 개념을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하신 거예요. 그 이분이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저희들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선교사님 몇 분을 자기 직무실로 옆방으로 조용히 좀 오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왜 갑자기 옆으로 잠깐 직무실로 오라고 하나 해가지고 가니까, 이분이 이 마인드 교육을 가지고 그 인도에 이 메갈라야라는 주하고 나갈랜드라는 주하고 이런 주들은 기독교 주입니다. 인도는 다 힌두 주인데, 기독교 주인데, 인도의 기독교가 한 번도 힌두교에 이렇게 접근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도 없고 믿음도 없으니까 힌두 나라에서 맥을 못 춘 거죠. 근데 이분이 우리가 하는 강연을 딱 들어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일정을 쭉 뭐 이제 봄베이 대학교에 가서 뭄바이 대학교 이름이 이제 이 영어 이름 있고 힌두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이제 두 가지가 아니고 다른 도시가 같은데 이렇게 이름이 두 개가 있어요. 보면은 첸나이도 원래 마드라스 하면 여러분 들어서 기억을 하겠지만은 첸나이 하면 잘 기억 못할 텐데 힌두식 이름과 영어식 이름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봄베이나 이제 뭄바이나 같은 겁니다. 여기 이제 국립대 이제 가서 역사가 이제 168년이나 됐는데 인도 최초로 세워진 국립대학교입니다. 그 대학에 가서 MOU를 맺고 막 우리가 지금 이제 이 힌두 나라에서 활동적으로 막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야, 이거야말로 힌두 나라에 마음껏 힌두 나라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것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인도의 기독교는 한 번도 힌두에 침투를 못했는데, 뚫고 들어가질 못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마음껏 활개치고 다니는 걸 보면서 이분 마음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IYF를 위해서 후원을 하고 싶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후원금을 탁 내놓으시는 거예요.
저 인도 돈이 뭐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돈 다발 두 다발을 이렇게 탁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 돈이 수백만 원 되는 돈인데 후원금을 탁 내놓으시더라고. 그리고 앞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이제 후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감사하지요? 예. 우리가 장관 포럼을 하면서 얻어지는 게 이제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메갈라에 이제 또 그 김상훈 선교사님 주지사를 만나서 또 뭐 도와줄까 하니까 새벽 2시에 벌써 이제 한참 홍보 영상 보여주고 설명하고 공연했으니까 한참 지났겠죠? 2시가 훨씬 지났겠죠? 그 오밤중에 또 뭐 필요하냐고 뭘 도와줄까 하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아, 우리에게 땅을 주면은 우리가 센터를 지어가지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겠다니까 땅이 얼마나 필요하냐고 5에이커 달라고 한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이 요즘은 통이 커져가지고 부르면 5에이커예요. 5에이커가 6천평인데 그 주지사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여기 우리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좁은 도시에 5에이커 땅이 어디 있느냐고 이제 정부에서 줄 땅도 없대요. 근데 주지사님이 뭐라 하냐면은 내 개인 땅이 있는데 1에이크만 줄게 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에이크는 1200평입니다. 감사하죠? 예. 그래서 땅도 없고 후원금도 없고 우리가 이제 행사를 했는데 거기 뭐 청소년부 장관, 내무부 장관 만나고 일이 너무 잘 된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일정에 메갈라야를 뺐더라면 여러분 종이에 종이 문서에 일정을 제 일정을 델리에 가서 이제 총장 포럼을 하고 경찰 여자 경찰 학교에 가서 강연을 하고 뭐 이런 일정 뭄바이에 가서 국립대 이제 국립 뭄바이 대학교하고 MOU를 맺고 그냥 일정에 이렇게 종이에 적혀 있어요. 원래대로라면은 메갈라야는 없고 첸나이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메갈라야는 안 가는 거예요. 메갈라야 안 가면 이런 역사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역사들은 제가 간증할 수 있을까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겠죠. 안 갔는데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단지 종이에 일정에 그 하나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자, 선교사님들이 일정을 잡아서 일정을 넣는데 제가 이번에는 선교사님들에게 선교사님들이 다 결정하지 말고 일정을 저한테 일정을 보여가지고 의논해서 잡읍시다고 했거든요. 그냥 일정 짜주는 대로 제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하고 가야 꼭 가야 될 걸 우선적으로 우선순으로 어디를 가야 될지를 그걸 같이 의논해서 정하자고 했는데 선교사님들이 우선순위로 쭉 중요한 곳을 잡는다고 잡았는데 메갈라야에는 빠진 거예요. 자, 이 메갈라야에 하나님이 주지사의 마음을 열고 청소년부 장관의 마음을 열고 후원금을 내고 주지사님이 땅을 주시고 내무부 장관이 경찰 병력을 통솔하는 분이 마음을 열고 경찰에 와서 계속 교육해 주기를 바라고 자 이렇게 예비되어져 있는데 믿음의 발을 내딛고 그 길을 안 가면 이 역사는 다 묻혀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인도 갔다 와서 간증할 때 델리에 있었던 일들 간증하고 그 다음에 봄베이에 있었던 일 간증하고 나갈랜드 간증하고 첸나이 간증하지만은 메갈라야라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겠죠? 자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놓고 예비해놨는데 이걸 내가 못 누리고 우리가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해놨는데 거기 가지 않으면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발을 내딛지 않고 뒤로 물러나버리면 하나님 역사는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는 다 묻히고 뭐는 드러나느냐? 문제, 어려움, 재앙 이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나가면 하나님 역사가 드러나고 능력은 드러나지만은 재앙이나 문제나 어려움은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 믿음의 발을 내딛지 않고 내가 육신으로 살고 내 인간의 방법으로 살면 하나님 역사는 다 묻혀버리고 문제나 어려움이나 재앙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이제 따라간 우리 박진영 형제님 이제 같이 이제 뭐 비행기 타고 가고 차 타고 가고 하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며 갔었는데 다리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관절이 이제 무릎 관절이 아니, 젊은 사람인데 왜 무릎 관절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뭐 축구하다가 뭐 한번 넘어졌는데 무릎을 땅에 찧었는데 그리고 또 괜찮았는데 교회에서 뭐 행사가 있어서 의자를 나르다가 좀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교회 일하면 나아야지 아픈 다리도 났는데 왜 교회 일을 하는데 더 아플까? 이상하다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원인을 근본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같이 다니다 보니까 근본 원인이 뭐냐? 근본 원인은 배드민턴이었습니다. 배드민턴을 치는데 이 배드민턴은 참 재밌고 몸에 좋은 운동이지만 관절에는 엄청난 무리가 가는 운동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은 너무 싱겁게 먹는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싱겁게 먹는 게 좋다 해가지고 너무 싱겁게 먹으니까 근육이 자꾸 파열이 일어나요. 그 본인도 근육 파열이 일어난 적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원인을 제가 근본 원인을 찾아줬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교회에서 의자 나르다가 그게 무릎이 나가겠어요 보면은. 그래서 테니스 그 저 뭐냐 배드민턴 끊으라고 이제 근본 원인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근본 원인은 항상 그래요. 우리에게 왜 재앙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가 드러나냐면은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역사는 다 묻혀져요. 하나님 능력은 다 묻혀져요. 저 이번에 인도를 갔다 오면서 그게 많이 생각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메갈라에 믿음의 발을 내딛지 않았더라면 이 메갈라에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준비해놨는데 우리가 가서 뭐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 일을 다 이루어놨단 말입니다.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어느 도시보다도 더 힘있게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아삼의 교회가 개척돼가지고 아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아삼 교회 개척된 지 지금 얼마나 된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이 정확히 모르지만은 사역 전임 사역자도 있고 바뀌고 해서 지금 한참 됐겠죠. 여러분 수년 동안 선교를 했던 그 지역보다 지금 당장이라도 메갈라에 사역자 가면 더 크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나갈랜드에 그 다음 마니풀에 우리 사역자들이 신났는 거예요. 막 지금 막 신나게 그 문자가 왔는데 막 목사님 발에 땀나도록 뛰어다녀야 되겠습니다. 어디서 뭐 해달라고 어디서 해달라고 막 지금 막 이 마인드 강의 훈련을 해달라고 너무 많다는 거예요. 더 감사한 건 그것도 무료로 아니고 다 돈 내고 하겠다는 거예요. 델리는 제일 처음에 들렸다가 맨 마지막에 다시 들렸습니다. 델리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경찰, 여자 경찰 이제 훈련하는 데 가서 한번 강연을 했는데 경찰 관계자가 이런 교육을 3일 연속으로 좀 해달라고 1인당 2만 원씩 정도 내겠다는 거예요. 3일 교육 받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교사님에게
이 경찰만 교육해도 1년 내내 교육해도 다 못할 겁니다. 그 정도로 경찰 병력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들, 이건 우리가 일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는데 우리가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나가면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역사를 맛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드러나고 문제나 어려움이나 재앙은 묻혀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역사는 어떻게 돼요? 다 묻히죠. 메갈라에 가지 않았으면 메갈라의 역사는 다 묻혔을 겁니다. 반대로 문제나 어려움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가 다 묻혀버린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난 굳이 뭐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역사를 드러내는 뭐 그런 삶 말고 난 그냥 살란다. 예. 그러면 여러분 삶에 문제는 다 드러납니다. 어려움은 다 드러나고 재앙은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겠다는 것은 내 인생에 문제를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재앙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려움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두 갈래 길인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역사를 드러내는 일을 하고 내가 믿음을 포기하면 내 인생에 문제를 드러내고 재앙을 드러내고 사단의 역사를 드러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역사만 묻히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사느냐 못 사느냐, 믿음의 발을 내딛느냐 내딛지 않느냐, 믿음의 발을 내딛으면 하나님 역사와 모든 걸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하나님 역사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느냐, 여러분 삶 속에 재앙을 드러낸다, 문제를 드러낸다, 얼마나 불행한 삶이냐는 거예요. 반드시 문제를 드러내는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재앙을 드러내는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반면에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를 드러내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일하심을 드러내는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길을 갈 거냐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에게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야, 내가 믿음으로 하나 살지 않으니까 내 인생에 이렇게 재앙이 오네.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내 자녀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네. 저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부모가 전적으로 교회를 신뢰하고 따르면 아이들도, 아이들이 누구나 청소년기에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탈선하기도 하고, 그러나 아무리 망가져도 부모가 교회를 신뢰하고 전적으로 따르면 어느 한 순간에 아이들 마음이 딱 변하면서 교회를 신뢰하고 전적으로 따르게 돼 있어요. 내 아이들 안 잡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부모가 믿음이 없거나 부모가 교회를 신뢰하지 않은 아이들 아무리 그 이끌려지지 않아요. 부모가 교회를 무시하니까 그 아이 마음에 교회를 무시하는데 약이 없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 결핵하고 같은 거예요. 결핵은 약이 있어서 결핵을 치료할 수 있지만 이 결핵약에 대한 내성이 생겨버리면 약이 없는 거예요. 약이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복되게 만드는 만병통치약이 뭐냐면 내가 전적으로 교회를 신뢰하고 따를 때 아이들이 마음이 딱 돌이킬 때 전적으로 교회를 신뢰하고 따르는 그 부모 마음이 영향을 줘요. 우리가 이한솔 선교사 간증 자주 듣는데 그렇게 말썽을 일으켰잖아요.
야, 이놈아, 호적 파가라. 하도 말 안 들어. 아저씨, 안녕히 계세요. 호적 파가라고 했으니까, 이제 네 내 자식 아니라 했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아니고, 이제 아저씨죠. 아저씨, 안녕히 계세요. 야, 이놈아, 내가 넘사시로 너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 하고, 옥상에 올라 난간에 매달렸더니만, 천국에서 봅시다 하면서. 여러분, 그런 아들이 지금은 IT의 선교사가 돼서 IT에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를 일으켰어도 어느 한순간에 마음이 딱 바뀌어져서 되는 게 부모가 전적으로 교회를 신뢰하니까, 종을 신뢰하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 안 변하는 아이들은 부모가 교회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약이 없어요. 결핵약에 대해서 내생 이생에 다시 약이 없는 것처럼 그게 참 어리석은 거죠. 부모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재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으면 전적으로 내가 교회를 신뢰하고 교회에 맡기고 교회의 뜻을 따르는 그게 딱 되면은 아이들 마음은 꺾여져요. 아이들 마음 안 꺾여진 애들 보면 전적으로 부모가 교회를 신뢰하지 않을 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것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냥 믿음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재앙을 드러내는 일을 하고 문제를 드러내는 일을 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를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내고 능력을 드러내는 일을 하겠죠. 그건 믿죠, 그죠?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살면 내가 믿음 없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재앙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길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메갈라야는 지금 당장 사역자가 가서 일을 해도 힘있게 일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믿음의 발을 내딛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냐는 거예요. 선교사님 참 감사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새벽 2시까지 기다려가지고 주지사님을 만나고 아이와이프 설명을 하고 그 믿음의 발을 내딛어 주니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능력을 드러내는 일을 한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그 주에서 장관이나 주지사 굉장히 높은 분들이고 그 다음 가버너라고 해가지고 그 주의 수상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이번에 가는 곳곳마다 가버너를 만나고 주지사님을 만나고 장관님들을 만나고 그래서 제가 왕 같은 대접을 받고 왔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이제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 캠프를 보고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갈랜드의 장관님은 병원에 입원을 해 계신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서도 다 지시해가지고 일을 다 만들어준 거예요.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온 마음을 쏟아주셨더라고요. 우리 나갈랜드의 최원영 선교사님은 덩치도 이제 참 왜소한데 그 나갈랜드에 그렇게 무시받고 멸시받고 핍박받고 사셨더라고 보니까 기독교주인데 거기는 기독교주지만은 그 기독교 이제 일반 개신교인데 교황처럼 로마 카톨릭처럼 거기 자리라고 모든 걸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까지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카톨릭 학교에 찾아가서 마인드 교육을 합시다 학생들이 해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단에서 압박을 넣는 거예요. 카톨릭 학교 교장에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카톨릭 교장이 아니 우리는 개신교도 아니고 카톨릭인데 그리고 우리는 사립인데 우리가 하겠다는데 왜 당신들이 뭔데 하라 하지 마라 크냐 그렇게 하니까 이 교단에서 학부형들을 다 이제 동원한 거예요. 학부연동 동원해가지고 학부모 연대를 만들어가지고 당신 그 행사 계속 우리는 학생들 학교 다 빼겠다 이제 안 보내겠다 이제
그럼 교장이 아니 사립학교인데 학생들 다 빼가버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어쩔 수 없이 우리 이 행사 취소해야 되겠다고 한 거예요. 그때 최현정 선교사님이 야, 이 지역의 교단 힘이 이렇게 세구나. 캐톨릭 학교에서 마인드 강의를 하고 그것까지도 자기네가 다 주관을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나갈랜드 청소년부 장관 주최로 행사를 치르는데 선교사님이 막 감격해 하는 거예요. 행복해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 호텔 이제 행사 주차장에 차들이 꽉 차 있는데 전부 다 정부 이제 그 관료들 차니까 그 위에 그 이제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불 번쩍번쩍 하는 거 있죠? 그게 하나씩 다 올라가 있어요. 이들은 정부 관계자들이기 때문에 차가 막히면 이제 그 불 켜고 이렇게 탁 하면 다 비켜주는 이제 그런 차들인데 그런 차들 막 수십 대가 탁 들어있고 그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감격해 하는 거예요. 자기 이런 사람들 한 명 만나려고 하면 너무 어렵고 나가려는데 그동안 헐 무시당하고 핍박받으면서 살아왔는데 거기에 교육부에 이제 뭐 이제 그 뭐 이제 관계자들, 그 다음에 총장님들, 그 다음에 또 이 선교사님 초청을 많이 했더라고요. 경찰청장, 의사협회 회장, 그 지방 유지들은 다 초청을 한 거예요. 근데 다 오신 거예요. 그러고 오셔서 이분들이 마인드 강연을 다 들어보고는 이 마인드 교육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연 거예요. 다른 지역보다도 이 지역이 마음을 더 열었던 게 뭐냐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강연을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청소년부 장관, 교육부 장관이 오라고 하니까, 이들이 예산을 타야 되니까 장관님이 오라고 하면 이제 오기는 와야 되는데, 우리를 배척하는 그런 교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질의응답 시간에 한 번도, 마인드 교육하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질문이 뭔지 압니까? 기쁜 소식 선교회하고 IYF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고 묻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거기서 지금 그런 질문이 왜 나와요 지금? 삐딱한 사람인 거예요. 행사 초치려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저 딱 들으니까 아, 저 사람은 교단 측에서 우리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삐딱한 질문이죠 보면은.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이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에 모슬렘 국가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길이 없어서 마인드 교육을 IYP를 통해 마인드 교육으로 복음을 전한다. 마인드 교육을 한다 이제. 이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저는 그냥 아 이거 길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 싶어 짧게 그냥 이야기로 넘어갔는데 나중에 선교사님이 너무 좋아하는 그 사람 우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고 삐딱한 사람인데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해 주셔가지고 거기 온 사람들이 다 마음을 열었다. 아니 내가 그 대답이 뭐 그리 대단한 대답이라고 마음을 다 열었냐. 나갈랜드에 그 교단이 썩었다는 걸 나갈랜드 사람들도 다 안대요. 부패했다는 걸. 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요. 교황청과 같은 거예요. 다 썩었다는 걸 아는데 나갈랜드 안에서 큰 소리 치지. 뭐 거기 신학교 있고 있지만은 힌두 지역에 가서 뭐 선교를 한다든지 복음 아무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니까 우리는 IYF를 통해서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간다. 근데 그게 입증이 된 게 뭐냐. 그게 말이 아니라 증명이 되는 게 뭐냐면은 그날 밤에 우리는 그날 밤에 이 힌두의 핵심 본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가브너 궁입니다. 가브너 궁. 가브너는 그 주의 수상인데 이 나갈랜드가 기독교 주인데도 그 가브너는 힌두인 거예요. 왜?
중앙정부에서 가브너를 임명해가 보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보내서 그 주를 다 관할하게 하는 거예요. 실제 행정은 주지사가 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시 감독하고 있는 게 이제 가브너고 막강한 이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날 밤에 가브너 집에 초대받아가서 식사를 하고 가브너 궁에서 하룻밤 자고 가니까 이건 자기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목사도 어떤 기독교 단체도 가브너 궁에 가서 잠을 자고 이렇게 대접받고 이런 유례는 없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거기 온 사람들이 우리 최원영 선교사님 쪽으로 마음을 다 돌이켜버린 거예요. 이게 진리다. 이게 참이다. 마음을 다 돌이켜버린 거예요. 최원영 선교사님 지금 막 너무 행복해가지고 제가 지금 막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보면 막 문자 카톡에 글 오고 보내는 거 보면은 여러분 그 지역의 모든 언론에 다 도배가 된 거예요. 우리 행사한 거 다 도배가 되고 TV 방송에 나오고 가브너 궁에 초대를 받아갔는데 저는 고아에 이제 상받으러 갔다가 가브너 궁에 가봤고 두 번째 이제 가브너 궁에 이제 간 거죠. 그러니까 고아에 갔을 때는 그 가브너가 굉장히 권위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높은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가. 근데 이번에 갔을 때는 나갈랜드에 갔을 때는 이분이 우리를 가족처럼 대해주는 거예요. 너무 편하게 가족처럼 대해주는 거예요. 왜? 본베이 대학교 수상의 총장이 전화를 해가지고 직접 우리 있는 그 앞에 전화해서 이 가버너에게 우리를 소개를 해줬거든요. 이분들 나갈랜드에 가는데 이분들 좀 영접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식사 대접하고 저녁에 하룻밤 자고 가라고 그렇게 해드리겠다고. 나갈랜드에 온 교육자들 또 유지들 행사를 맞이 식사를 하는데 제가 일일이 인사하러 다녀서 죄송하다고 내가 식사를 같이 하고 싶은데 내가 먼저 좀 가야 되겠다고 하니까 아니 왜 먼저 가느냐고 식사를 같이 해야지 아 내가 가버너 궁에 초대를 받았다고 그 제가 일부러 인사하러 갔거든요. 가버너 궁에 초대받았다는 걸 자랑하려고 보통 때 바쁘면 그냥 가는데 일일이 다니면서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자리를 먼저 좀 떠야 되겠습니다 아 왜 식사 같이 하자고 아 예 제가 가브너 궁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갑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최정 선교사가 핍박받는 걸 아니까 그래 우리 위상이 좀 올라가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최원영 선교사를 위해서 그렇게 이제 제가 인사로 다녔대 같이 최원영 선교사 같이 다녔더니 막 저는 그냥 최원영 선교사님 좀 이제 힘있게 일하라고 이제 그러 갔는데 너무 잘한 거예요 그 일을.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 교육부 부장은 이 행사를 이제 실무진을 띄웠던 이 부장님은 그래서 막 하고 이제 이런 표정이 있잖아요 그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브너 궁에 초대받아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간다 또 거기서 하룻밤 자고 온다 이거는 자기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거기 근접을 못 하는데. 그리고 최원영 선교사님도 같이 이제 가니까 제가 궁에 가서 우리가 잠을 자려고 숙소에 갔는데 너무 재밌는 거 최원영 선교사님이 셀카봉을 가져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 인증 사진 남겨야 된다면서 사진 찍자고 이걸 밤에 이제 지금 옷 벗고 자려고 제가 이제 옷을 다 벗었는데 인증 사진 찍재요. 그러면 런닝 입고 어떻게 또 인증 사진을 찍어요? 다시 또 다 입어 진작에 찍자고 하든지 그래 다시 또 앉아가지고 이제 셀카봉 들고 이제 인증 사진을 찍었습니다. 물론 그건 신문에 안 나왔습니다. 가보는 궁에서 우리가 찍은 걸 궁에서 이제 언론에 보내가지고 신문에 이렇게 또 탁 나왔는데 선교사님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동안 핍박받고 멸시받은 걸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다 씻기시는 거예요. 그래 외면당하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건 봤더니 이 선교사님 마음에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목사님 교제를 받으면서 네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다 거부하고 생각을 쳐내는 부분에 관한 교제를 딱 받고는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마음에 들어진 생각을 쳐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핍박이 오고 그 사람들은 쫓아내려고 하고 대적을 하고 해도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 안 믿고 발을 내딛고 나간 거예요. 근데 왜 나가려는 데서 우리가 그래 핍박받는 거 보니까 거기에 일반교회 선교사 하나가 가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이단이라고 그렇게 소문을 낸 거예요. 한국 선교사가.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반전돼가지고 그 한국 선교사가 사기꾼이라고 이제 다 그렇게 정부에서도 그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이제 아예 이제 낙인을 찍어버린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 최현정 선교사는 그 나갈랜드 주에서 하나님 우뚝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가브누가 뭐라고 하시냐면은 언제든지 놀러 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가브누가 심심하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만은 왜냐 기독교 주니까 기독교 주의 사람들이 힌두의 그 수상한테 뭐 잘 보이고 뭐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좀 이제 외면 당하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언제든지 놀러 오라고 하는데 가보는 궁에 언제든지 놀러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그 주의 주지사님도 가서 제가 직무실에서 잠깐 짧게나마 마인드 강연을 해드리니까 막 노트 필기하면서 적어가면서 들으시는 거예요. 다 마음을 여시고. 의사협회 회장님은 키가 이제 자그마하신 분인데 강연이 끝나고 나니까 저한테 찾아와서 하, 너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힌두 나라에 선교하면 어느 누구도 안 들으려고 하는데 이 마인드 강연을 통해서 힌두들에게 선교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최원영 선교사님 보고 그 의사협회 가가 의사협회 돈 많은 분들이거든요. 의사협회 가서 우리 이런 일 하는데 후원 좀 하시라고 하라고. 근데 그 후원 안 받아도 지금 돈 받고 이 강의를 받겠다고 한 곳들이 많은 곳에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번에 인도를 갔던 감사한 게 뭐냐면 하이드라바드의 땅을 5에이커 땅을 얻었을 때 목사님께서 인도는 마인드 강연을 해서 돈 받고 마인드 강연 그 돈으로 예배당을 지어라. 그래서 제가 인도에 여러 번 가면서 계속 문을 두드려봤습니다. 선교사님 푸시도 하고 왜 마인드 강연 안 합니까? 길을 찾는데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인드 강연회가 돈 받고 예배당을 짓기는 커녕 뭐 밥 먹고 살기도 이제 어려울 정도인데 그걸로는. 아, 그러나 길이 있다. 여러분 종이 그 한마디를 할 때 그냥 농담으로 한마디 그냥 틱 내뱉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두고 마음에 두고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가보면서 적어도 인도에 그런 건물을 2,000명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지금 몇십억이 들어갈 텐데 종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마음이고 받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면 이건 길이 있을 거다. 저 인도를 몇 번 가봐도 길이 안 보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정확하게 그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게 보이시는 거예요. 최은성 선교사가 5,000명에게 그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학교마다 그래서 이제 막 큰 학교는 못해도 작은 학교 다니면서 마인드 강의를 했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 선교사님 막 이야기를 해보니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주고받고 마음에 이게 되는 거예요. 마인드 교육을 두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에 가서 보니까 학교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마인드 교육 이런 거 하는데 돈 내고 할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에게 가서 학생들로부터 직접 학생들로부터 1인당 돈을 받고 마인드 강연을 하자고 하니까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 학교 돈은 안 들지만은 학생들이 몇백 명 되니까 그 액수가 크죠 모아지면은. 그래서 아니 왜 돈 받고 이걸 해야 되냐고. 선교사님이 아프리카가 왜 가난한지 아냐?
아프리카에 원조를 많이 해도 늘 원조받고 꽁꼴로 원조받으니까 아프리카 자립을 못한다. 이건 공짜로 받으면 안 되는 거라고. 그 돈을 내고 받아야 올바른 마인드 교육이 된다고 하니까 이 교장 선생님이 그건 맞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돈을 받고 마인드 강연을 하길 시작한 거예요. 하나하나 길들이 이제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현종 선교사님에게 몇몇 가지 같이 이제 일을 의논을 하면서 이걸 다 인도 선교사님에게 전수를 해 주라고 했습니다. 인도에 곧 이제 막 붐이 일어나서 인도에서 마인드 경험해서 5천만 원을 모았다, 1억을 모았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안 쓴다. 이건 청소년을 위해서 우리가 쓸 거다. 교장 선생님이 봐도 뜻 있잖아요. 보면 우리가 뭐 돈 벌려고 하는 이거는 인도의 청소년을 위해서 센터를 짓고 이 일에 쓸 거라고. 그래서 길이 열려지고 길이 보여져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우리가 마인드 강사 훈련하는 자격증 코스 그것만 생각 그게 잘 안 되어졌는데 영의 인도는 늘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 알지 못한 같이 성령으로 한다는 다 이러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인도에 어떤 뜻을 두고 있는지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계획을 갖다가 펼쳐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보여지고 길이 보여져서 종이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마음에는 교회 음성이나 종의 음성이 무시되고 있는 거예요. 무시되는데 길이 안 보이는데 찾아가요? 안 가요? 못 가요? 내 마음에 야 저건 주님의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거만하냐면은 제가 인도 선교사님 그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거만하냐면은 종은 인도의 예배당을 인도에 지금 제대로 된 예배당이 없거든요. 인도에 예배당이 없는데 우리가 땅을 사서 예배당을 얻는 것은 진작에 그 일을 했으면 몰라도 지금은 막 무지무지 이제 어려운 거예요. 땅도 잘 없고. 근데 정부로부터 이렇게 땅을 얻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건물을 지으려면은 수많은 물질이 들어가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받은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으로 받은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즉흥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즉흥적으로 들으면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판단하는 거예요. 아이 그러면야 좋지만 그게 되겠나? 얼마나 교만하고 거만하냐는 거예요. 언제 자기가 그 일을 두고 하나님께 물어봤냐는 거예요. 언제 기도해봤냐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들려질 때 내 안에서 내 판단을 가지고 판단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 앞에 판단하고 무시하는 게 얼마나 교만하고 교만한 거냐. 언제 본인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봤냐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앞에 구해 봤느냐는 거예요. 생전 생각도 안 하고 살아오다가 내 생각하고 다른 이야기가 딱 들려지면 에이 말이 그렇지 그게 그렇게 되겠냐. 무시하고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말입니다. 제 마음에 이건 종이 그냥 한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도 받은 마음인데 인도에 어딘가 길이 있을 텐데 계속 두들겨보고 찾아보는데 너무 감사한 거 이제 길이 열려지고 길이 있는 거예요. 델리에서 경찰들에게 하루에 500루피씩 3일 동안 1500루피 우리나라로 돈은 2만 원이 넘는 돈인데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면 인도 전역에 경찰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제 학교에 우리가 강사 자격증하고 상관없이 강연 한 번 듣는데 얼마? 여러분 그걸 바꿔서 생각하면 인도 사람들은 영화 보는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데 영화 한 편 보는데 얼마? 돈 내고 영화 보겠죠? 영화 보러 가면 왜 내가 돈을 내고 이 영화를 봐야 이런 사람 있어요? 영화관 가면서?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럼 여러분 영화 한 편 보는 게 인생이 유익하겠어요? 마인드 강연 한 시간 듣는 게 유익하겠어요? 훨씬 유익하겠죠? 당연히 돈 내고 들어야죠. 그래서 인도에 이런 부분이 정착이 되어져서 앞으로 활발하게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이번에 제가 제일 감사한 것은 상을 받은 게 감사한 게 아니고 뭐 가본을 만 이게 감사한 게 아니고 종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수 있는 그 길들이 하나하나 열려진 게 그게 제일 감사한 일인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 번 인도를 갔었어도 길이 잘 안 보였었는데 이번에 그 길들이 보여지면서 막 소망스러운 거예요. 자, 이렇게 내 눈에 보기에 안 보여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두드려보고 찾아보고 구해보고 길을 가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길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형 에스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9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스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대로 나누고 가로되 에스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하리라 하고. 여러분 야곱이 왜 지금 두렵고 답답해하느냐면은 여러분 야곱은 말씀의 판단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말씀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고 했는데 지금 야곱의 눈에 보이는 것은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데 자기를 치러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뭘 하시냐? 하나님의 뜻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이 일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면 그 뜻은 말씀이 일을 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이 일을 하고 마지막에 결론에 가면 말씀대로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루어진 걸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막 일이 진행되고 일을 하고 있는 걸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뜻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고 하는 그 뜻 알아요? 몰라요? 알죠? 자, 그 뜻은 아는데 지금 야곱은 말씀이 다 이루어 놓은 것은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물론 말씀은 지금 다 이루어 놨습니다. 중간에 말씀이 일하는 세계도 있었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는 것도 말씀이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야곱은 어디까지 봤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 걸 봤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 일을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네, 세 번째를 보지 못했습니다. 다 이루어진 걸 보지는 못했습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섬기는 건 아직 못 봤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은 뭐냐? 다 이루어진 걸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루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잖아요. 하나님은 뜻을 세웠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온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 땅에서 뜻을 이루는 분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성경에 보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
이루어진 거예요. 땅에 이루어지다고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이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래서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뜻을 세우는 분이고 그 뜻을 이루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죄를 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그것을 예수님 뜻을 행하러 와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다 이루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만 봐도 이미 다 이루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길이 안 보여도, 인도에 길이 안 보여도, 지금 돈을 받고 마인드 강연을 그 돈으로 예배당을 안 지어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말씀이 일을 하게 돼 있고 그건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들겨보고 찾아보면 진짜로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에이 그렇게 하면 좋지만은, 좋게 하겠지만은 그게 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이루었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야곱처럼 심히 두렵고 답답해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일을 하는 거 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는 다 이루어진 걸 본 적이 없으니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이루어진 걸 봐야 믿지. 다 이루어진 게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너무 복된 것은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의 뜻만 보고도 다 이루어졌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죄를 눈처럼 이게 양털처럼 이게 씻는 겁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거라고, 양털같이 되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이 일어나는 걸 못 봐도, 다 이루어진 걸 못 봐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죄를 눈처럼 이게 양털처럼 이게 씻어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건 이루어지게 돼 있다고 믿었습니다. 야곱의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게 되어져 있다고 믿어야 되는데, 이루어진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야곱은 두려워하고 답답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은 뭘 믿는 거냐? 이루어진 걸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고 믿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되게 돼 있다. 인도에 종이 돈을 받고 마인드가 건물을 지어라 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인도를 가면서 길을 찾아보는 거예요. 어디에 그 길이 있을까? 길이 있는데 어디에 그 길이 있을까? 마니풀이라는 도시 이름은 보석의 땅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가 미얀마하고 붙어 있는 지역이라서, 여러분 미얀마는 보석이 그렇게 많은 나라입니다. 아무데나 가서 보석을 캐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석이 나오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이 보석이 나오는 지역이면은 이게 어디 있을까 찾아보고 파고 들어가면 보석이 나오게 돼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건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보고 믿는 법을 배우면 말씀이 일하는 것이 안 보여도
이루어진 것이 안 보여도 하나님의 뜻만 보고도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건 이루어지게 돼 있단 말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말씀이 일하는 걸 봤는데도, 형 에서의 축복이 자기에게 오는 걸 봤는데도 이루어진 걸 보지 않으니까 못 믿는 거예요. 믿음을 못 갖고 두려워하고 답답해하는 거예요. 이루어진 걸 보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사람도 이루어진 걸 보고는 누구나 믿을 수 있죠.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거 알고 버리는 건 믿음 없어도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항상 악하다고 했기 때문에 내 생각이 틀린 것처럼 안 보여도 말씀의 뜻을 가지고 내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너 망한다. 망하는 게 느껴져서 돌이키는 건 믿음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판단을 믿고 돌이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배우게 되어지면 여러분 인생은 너무너무 복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제 마음에 이번에 나갈랜드에 가서 또 인도 이번에 돌면서 그렇지, 종이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이 있지, 그 길이 열리지, 그 뜻이 있지, 제 마음에 이번에 가서 이제 처음으로 인도에 이렇게 길이 열려지는구나 탁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제 마음에 뜻이, 하나님의 뜻이 세워졌기 때문에 말씀이 그 일을 이룰 거고 다 이루게 돼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내가 마음을 합하면서 이제 발을 내딛고 나가보면, 이제 전에까지는 길이 안 보였지만은 전에 여러 번 인도를 가고 여러 번 가서 대학을 돌면서 강의를 하고 해도 길이 안 열렸었는데, 저 이게 그렇지, 인도 사람은 영화 보는 문화가 발달돼 있고 영화 보는 게 낙인데 영화를 누가 공짜로 보여주나, 다 돈 내고 보지. 그럼 영화회가 떼돈 벌겠다. 그럼 떼돈 벌잖아요. 그렇죠? 그거 아세요? 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CGV 이런 데서는 영화 만드는데 100억, 200억 들어 만들면 자기들은 손 안 대고 말입니다. 그 수익이 엄청난 퍼센트를 가져가요. 영화 만드는 사람이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상영하는 사람들이 돈 벌더라고요. 아니, 우리 강의가 영화 한 편만 못 하겠냐는. 하루 종일 마인드 교육을 해주면 그게 영화 한 편과 비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인도에 이런 길들이 열려지는 게 뜻이 세워졌고 말씀이 일어나고 그걸 다 이루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마인드 강연을 하는 형제 자매들도 보내고 마인드 레크레이션 팀도 제가 보내려고 하거든요. 인도에 학교에 가서 마인드 레크레이션 강의해주면 너무 좋아하겠더라. 그 인도의 제일 유명한 영화가 뭐냐, 학생들 누구나 다 아는 영화가 뭐냐, 그러니까 새얼간이래요. 그럼 우리 그걸로 마인드 레크레이션 만들어주겠다고, 우리 마인드 레크레이션 이거 만드는 개발팀이 있으니까 만들어서 주겠다고 이제. 너무너무 소망스러운 거예요. 우리 이제 또 마인드 레크레이션 팀도 인도 또 가야 돼요. 강습회하러 이제, 마인드 레크레이션 강습회하러 가고, 학교 가서 이제 탁 강의하러 가고 이제. 그럼 인도 학교를 다, 전역 학교를 막 다 사로잡아버리겠더라고요. 소망스러운 거예요. 그 말씀 하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종의 말씀 하나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하나님의 뜻이면 말씀이 일을 하고 이걸 이루게 돼 있으니까 두들겨 보고 찾아보고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들이 열려질 때, 그렇구나, 그렇지, 하나님 길을 예비해놨지, 막 마음에 탄성을 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교회를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 뜻 하나가 보여질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뜻대로 말씀이 일을 할 거고 하나님이 일을 이룰 거다. 그 믿음을 갖고 발을 내딛고 찾아보고 두들겨보고 그 길이 열려질 때, 그때 오는 마음에 그 감사한 마음, 그 환희, 기쁨, 그건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건 청소년부 장관이, 메갈라 청소년부 장관이 돈 따발을 주고
가버너가 궁에 초대해서 그렇게 막 우리를 왕처럼 대접을 해서 그거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들려지는 말씀 앞에 여러분 생각 갖고 말씀 거부하고 사는 게 얼마나 어리석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 인생에 자꾸 재앙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안 봐도 안 이루어져도 여러분 인생에 재앙을 자꾸 드러내는 일을 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역사를 드러내는 어느 길을 갈랍니까? 여러분 인생이 재앙을 자꾸 드러내는 일을 하고 그 길로 갈랍니까? 하나님 역사를 드러내는 일을 그 길을 갈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말씀이 일을 하고 다 이루었다고 그 결론이 그렇게 나게 돼 있어요. 그 길을 찾아갈 때 두들겨 볼 때 그 말씀 하나 믿고 가보면 하나님이 예배해놓은 길이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말씀은 다 이루어놨는데 야곱은 아직도 그걸 본 적이 없으니까 말씀은 다 일을 해놨는데 야곱이 그 이루어진 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렵고 답답해하는데 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을 가지고도 믿음으로 얼마든지 평안하고 얼마든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믿음을 배우면 얼마나 복된 삶을 사는지, 믿음 없으면 말씀에서만 다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 이루어졌는데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러 오는데도 400명을 데리고 왕처럼 섬기러 오는데도 그는 두려워하고 답답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을 배워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역사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세계 안에서 사는 그 법을 배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현실로 눈앞에 보여져야, 내 눈앞에 이루어져야 이루어졌다고 믿지만은 하나님의 뜻만 보고도